자, 그러면요, 이제 한번 다음 시대로 이야기 넘어갈게요. 지금 좀 더워가지고 팔은 좀 걷고 갈게요. 더워서 좀 팔은 걷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황건적이 난 이후, 원래는 이제 다시 외척 세력인 하진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하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잡냐면 그 하황후의 아들인 유변이 영재가 죽고 나서 소재로 즉위를 하거든요. 그 소재로 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진 그 십상시들이 그 이제 하태후를 약간 매수를 하려 그래. 그러니까 이를 눈치챈 그 하진이 그 십상시들을 없애려고 하니까 오히려 십상시들이 그 하진을 황궁으로 끌어들여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진을 호위했던, 그러니까 그게 십상시엔 아니에요. 제가 좀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그 십상시들이 하진을 죽이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하진의 부하들이 그 황궁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십상시는 물론이고 그 이외의 환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뭐냐, 수염이 안나 있는 다른 그 애꿎은 그 젊은 사람들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염이 안나 있는 애꿎은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살아남으려고요, 바지를 내려가지고 나는 달렸소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요. 황관들은 거의, 황관들은 그 뭐냐, 그 음경도 없고 고환도 없고 그냥 싹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남자로서의 그것이 달렸소이다 하면서, 응? 증명을 해가지고 그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십상시의 난이 그 무자비하게 그 진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소재하고 진류왕은 어디론가 이제 도망을 가요. 진류왕은 유협이죠. 헌재가 된 사람. 그래서 되는데, 그 이제 그 과정에서 다른 장수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호위해서 낙양성으로 데리고 들어온 인물이 바로 여기 동탁이에요. 그래서 동탁이 태어난 해는 알려져 있지 않는데, 죽은 날짜가 서기 192년 5월 22일. 자는 중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동구나라는 사람의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 형하고는요, 동탁이라고 도금은 같는데 한자는 달라요. 자, 그리고 동탁, 중국어로는 뚱쪼우, 뚱쪼우라고 읽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원래는 그 서량, 그러니까 중국이 양주라고 불린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서쪽에 있는 지역이 서량이에요. 이 서량이라는 지역이 그 동탁이 군대를 좀 크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서량 지역은 그 저기 서역 쪽으로 가는 그 실크로드 그 길목 쪽에 있어요. 실크로드 길목 쪽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변방의 그 정예 부대들이야. 변방을 지키는 정예 부대들이에요. 그래서 좀 군사력이 강했어요. 그렇고, 뭐냐, 환제 시대 말기에 천거가 돼가지고 병주라는 지역에서 전공을 세워요. 그래서 병주 자사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북방 이민족 토벌, 유목민족 토벌에 계속 전과를 올리는 거예요. 이 서량이라는 지역이 원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동 태수로 있는 동안 황건적이 난이 일어나요. 원래 서기 184년에요, 그 노식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근데 노식이 너무 꼿꼿한 성격이라 좌풍이라는 인물한테 그 환관, 십상시한테 뇌물 안준 거야. 뇌물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소환을 당해요.
낙양성으로 소환을 당해버리고 그 빈자리에 그 동중랑장에 동탁이 돼요. 동탁이 중랑장이 되는데 그 동탁의 문제는 이 황건적한테 지면서 면직돼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삼국지 연의 같은 데서는 동탁이 황건적한테 쫓기다가 그 유비 삼형제 의용군 덕분에 살았다고 나와. 어쨌든 그 그래서 동탁 같은 경우는 면직이 되면서 군대 해산 명령을 받게 돼요. 근데 병사들이 그 특히 동탁의 핵심 부하들이요. 그 동탁을 계속 따라다닌 거야. 그래서 사실상 그 군대가 해산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동탁이 면직이 돼요. 184년에. 근데 한수가 그 변장이라는 인물하고 같이 양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서량에서. 그래서 다음에는 그 장안 근처 삼복까지 쳐들어가. 그러니까 그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다음에요. 그 한나라 정부가 황건적의 난에 그 공을 세워가지고 좌거기 장군이 됐던 그 황보숭이라는 인물한테 진압 명령을 내려요. 그때 이 기회에 동탁이 복직이 돼요. 이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근데 황보숭도 십상시한테 뇌물 안 바친 거야. 그래가지고 조정에서 황보숭을 해임하고 그 뭐냐 장온을 다시 그 자리에 장군으로 임명을 시키고 동탁을 또 승진을 시켜요. 그렇다 그래요. 그렇고 그 동탁이 여기서 선전을 해요. 동탁이 여기서 선전해가지고 전장군 태양으로 봉해지고 시급을 받게 돼. 그렇다 그래요. 그렇고 그 이후에 그 마등이라는 장수가 합세를 하게 돼. 마등은 나중에 서량 태수가 된다. 그리고 그 그래서 이 반란의 격퇴에 기여를 해가지고 동탁은 다시 그 승리를 한 다음에 자기 그동안 그 뭐냐 그들을 이제 토대로 사병들을 키우게 되죠. 나중에 이제 동탁은요 그이 과정에서 황보숭하고 좀 사이가 좀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된 이유로 원수라고 내통했다는 제목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아들이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살려는 줬다 그래. 자, 어쨌든 그 이제 십상시들이 189년에 동탁을 소부로 임명해가지고 이제 그 낙양성으로 불러요. 군권을 박탈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동탁은 그 자기 군대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부하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안 보내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조정에서 다시 동탁을 병주 목사로 임명을 한다. 그래서 동탁의 군대를 좌장군 황보숭한테 넘겨라. 근데 동탁이 황보숭하고 관계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소를 올려요. 그러면 내 병력들을 병주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189년 4월에 영제가 죽어요. 그 소재가 즉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장군 하진이 그 십상시 제거를 계획을 해요. 그래서 그 지방의 장수들을 다 소집해서 낙양에서 무력 시위를 하자. 그래서 이 계획이 실행이 되니까 동탁이 그 낙양을 향해서 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동탁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요. 병력이 무려 막 몇십만 명이 되니까 다 필요한 거지. 근데 동탁이 낙양성에 채 도착하기 전에 십상시의 난이 일어나고 하진이 죽어요.
그리고 하진의 부하들이 여기서 반격을 하는 바람에 그 궁궐이 불타버려요. 그리고 이제 소재하고 진류왕이 여기서 행방을 감춰버려요. 근데 이제 나, 그 동탁이 오, 그 여기로 오는 과정에서 어? 저 멀리 낙양성이 불타고 있어. 낙양성이 불타고 있어가지고 서둘러라 해가지고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는데 그 뭐냐 이제 북망이라는 곳에서 소재를 만나요. 그리고 그 진류왕 유협이 그 뭐냐 뭐냐 그 황제께 예를 표하시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여간 근데 이제 동탁이 그 유협이 보호자가요. 그 자신하고 똑같은 동씨 동태우잖아요. 했다는 점을 상기해내고 그 그러면 오 유협을 황제로 세우자 그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뭐 그랬다는 거야. 하여간 그래서 소재의 신변을 장악하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계속 동탁은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군대들 중에서 근데 다들 후발대고 앞에서 오는 그 부대가요 그 뭐냐 몇천 명안된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 그 일단은 낙양성이 입성을 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요 군사들을 다시 내보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입성을 시켜요. 그래서 서쪽에서 계속 대군이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그 하진하고 함유 형제가 이끌던 낙양의 군대들을 다 자신한테 귀속을 시키면서 병력이 불어나게 돼요. 그리고 병주 자사이자 집금호였던 정원이 약간 위협적인 인물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정원의 그 부하 중에 여포를 회유하게 돼요. 여기서 삼국지연의에서는 여포를 적토마로 회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포가 정원을 제거하고 그 뭐냐 정원을 제거하고 정원의 군대를 흡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동탁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탁이 그 했던 일은 소재를 폐위시켜요. 소재를 폐위시키고 자신은 태위가 돼. 그 소재를 홍농왕으로 강등시킨 다음에 그 이틀 뒤에는요, 그 하태우하고 함께 소재를 시해해버려요. 그리고 진류왕을 즉위시켜요. 그 근데 이제 동탁이 이때부터 포악함이 극심해진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순찰하다가요, 양성에서 주민들이 그 중국의 설날이 춘절이잖아요. 그 춘절을 즐기는 걸 보고요. 그 뭐시냐? 이게 예를 갖추지 않는다. 비위가 거슬리니까 거기 있던 남자들을요, 다 도둑대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학살해버려요. 그리고 여자들을 다 탈취해버려요. 그 병사들한테 처부로 넘겨버리고 재산을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막 궁녀, 공주 등을 막 희롱을 하고 막 성폭행을 하고 그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하태우의 시신을 그 영재가 묻힌 문둥에다가 그 합장해 버린 거야. 근데 그 합장을 하려면 그 무덤을 파야 되잖아요. 무덤을 파는데 거기 있던 부장품 보물 다 도굴해 버려요. 그래서 오브라는 인물이 동탁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꾸미는데 실패하고 처형된다. 자, 그렇다 보니까 동탁이 그 이제 막 태위, 상국, 막 이런 그 명예직까지 다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그 사실상 정권을 다 장악을 해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지방 제후들이 반발하게 돼요. 그래서 서기 190년 원소를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반동탁 연합군이 이제 조직이 되는 거예요. 반동탁 연합군이 조직이 되는데요. 여기서 그 과정에서 황건적이었던 곽태 등의 백파적이라는 무리가 있어요. 백파적이 봉기를 해서 한 10만 명 정도가 이미 봉기를 했던 거야. 그 거기다 이제 반동탁 연합군만 해도 지방 제후들의 병력을 합하면 몇십만이 되잖아요. 최소 몇십만이야. 그래서 그래서 동탁은 이에 대한 화풀이로 이 한복, 유대, 공주, 장막 이런 인물들이 다 반동탁 연합군이 되니까 그들을 청거했던 인물들 다 죽여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동탁은 이 과정에서 도읍을 장안으로 옮기자 그래요. 한나라가요, 전한 때의 수도가 장안이었고 후한 때의 수도가 낙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안으로 옮기는데 뭐냐? 이 과정에서요, 여포를 시켜요. 그래서 후한에 역대 황제들하고 그 후비들의 그 능묘를 다 파요. 보물들 다 도굴해요. 그리고 그 공경 대부들의 무덤도 도굴하고 그 군사들은 또 백성들의 무덤까지 다 도굴했다 그래요. 그래서 낙양이 그 쑥대밭이 돼버린다? 그래서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로양에 사는 이 주민들이 동씨를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낙양성은 싹 불태워버리고 뭐냐 이제 장안성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반동탁 연합군이 막상 모여놓은 거야. 그래서 동탁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서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다 이익은 챙겨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거든. 제후들이잖아. 그래서 뭐냐. 우리는 흔히 삼국지 연의에서 뭐 사수관 전투, 호로관 전투 막 이렇게 불리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요. 원래는 처음에는 조조하고 포신이라는 영웅들이 동탁을 치러 나갔는데 동탁 군대에서는 서영이라는 장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조조하고 포신을 이겨요. 그리고 이때 손견이 참전을 해가지고 191년에 하남까지 가는데 손견도 이 서영한테 진다. 그 다음에 이제 동탁이 호진하고 여포를 파견해서 손견이 머물고 있던 양인성을 공격을 했는데 뭐냐 호진하고 여포 등이 약간 서로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밥 먹으란 거야. 그리고 오히려 원술 등이 이제 물자 지원을 해서 도와준다. 그래서 손견이 여기서 반격을 성공해요. 오히려 여기서 화웅이 전사를 해. 삼국지연의에서는 화웅이 관우한테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조금 약간 이거는 부풀리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견이 동탁을 증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탁이 이각이라는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러려고 했는데 손견이 거절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동탁이 결국은 이제 낙양성을 버리고 장안으로 후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낙양성으로 간다. 그래서 동탁은 일단 낙양을 버리고 연합군한테 내줘요. 근데
내조도 뭐 동탁은 손해볼 게 없어요. 이미 도굴할 거다 도굴했고, 낙양성 이미 다 태워버렸으니까. 낙양성 다 태워버렸는데, 뭐, 더 그런 거뭐더 있겠어요? 하여간. 근데 문제는요, 그, 동탁은 장안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낙양성까지 갔는데, 낙양성이 이미 다 불타 있고, 그, 동탁은 이미 헌제를 데리고 장안으로 가버리고, 응? 이미 불타버린 낙양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 뭐냐, 반동탁 연합군은 낙양까지 가니까 목표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각자 해산이 된 거야. 각자 해산을 했고, 그, 이제 그 각지 이제 영웅들이 서로 막 가끔 손잡았다가 막 배신 때리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그, 뭐냐, 원술이 원소의 그, 원소의 이복 동생이잖아요? 근데도 이복 형제끼리도 싸울 때가 있어. 그 정도예요. 그렇고, 그 공손찬이 함께 원소를 공격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공손찬의 동생인 공손원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그 원소를 공격을 하는데 오히려 원소가 공손원을 전사를 시켜요. 이 사건으로 반동탁 연합군은 완전히 이제 다 해체가 된 거지. 참고로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과정에서 그 뭐냐 원래 그 공손찬의 동료가 유비잖아요.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때 원소가 낙양성에서 이제 자기 원래 출신지였던 자기의 그 영지였던 발해군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 발해성까지 갈그그 우리나라 역사의 그 발해하고는 그 뭐냐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어 도금은 같아요. 근데 그 중국이 발해라는 지명이 또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발해성까지 못 가고 기주성까지는 간대. 근데 어떻게 해서든 기주까지는 버티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왜냐면 기주에 가면 군수품을 보강을 할 수가 있어요. 식량을. 그래서 그 기주성을 뺐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미 그 북평으로 돌아가 있는 공손찬을 꼬드겨 가지고 그 같이 기주를 치자. 군량미를 나눠 먹자. 그런 얘기를 해서 꼬시는데 문제는 공손찬도 격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손찬은 기주 공격에는 실패해요. 그리고 그 기주성은 나중에 원소가 차지해가지고 그 원소가 그 기주성을 근거지로 삼게 돼요. 본거지로 삼게 돼요. 그 하북지대에서 그 본거지로 삼게 되고요. 이제 각자의 그런 본거지를 마련하게 되는 그 계기가 돼요. 한편 그래서 반동탁 연합군이 해체되고 나서 동탁은 뭐 했느냐? 장안을 가서 그 푸른 덮개의 금장식을 두른 수레를 타요. 황제의 억압보다 더 화려해. 그래서 그 뭐냐? 자기 주변 사람들로 다 이제 인사들을 다 채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만세오라는 성채를 그 자신이 사는 그 미라는 동네에다 쌓아요. 그래서 흔히 미호성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안성하고 같은 규모의 성을 쌓아가지고 식량 30년 분량 보물 이런 거다 긁어가지고 비축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동탁은 일이 성사되면 천하에 운거하고 일이 그르치면 이곳을 지키면서 한평생 지내겠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미호성
자급자족이 가능한 성이 돼버린 거야.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오는 어떻게 보면 요새의 개념에 가까웠기는 해요. 자, 그렇고요. 뭐냐? 어쨌든 그 어쨌든 그 미호성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동탁은 이제 장한성하고 미호성은 오가면서 엄청난 전횡을 퍼붓게 되는데, 그 동탁의 기록에 대한 걸 찾아보면 뭐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요. 그 절정을 찍은 의혹으로는 황제의 비빈들을 황궁에서 강제로 막 범해, 황실의 공주까지도 범해. 그리고 이제 연회를 열대요. 죄인들을 끌고 와요. 그래서 혀를 잘라, 팔다리를 잘라, 눈을 도려내, 아니면 솥단지에 놓고 삶아요. 그리고 장원이라는 사람을 원수라고 내통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주먹으로 때려서 죽여요. 그래서 그 이거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삼국지 연의에서는 여포가 장원의 뒷더미를 잡아서 끌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얼마 후 여포가 장원의 수급을 베가지고 쟁반에다가 가져오는 거.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막 동탁이 자기 맘대로 막그 형벌을 남용하고, 그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서로 밀고 해. 서로 무고해. 그렇다고요. 그리고 헌제를 협박해서 상국이라는 어마무시한 관직을 따요. 상국이라는 그 관직은요, 한나라 관직책에 있어서 진짜 약간 레전드예요. 그 승상이라는 그 관등이 있거든요. 그 재상급 그 관등보다 진짜 막 레전드, 영구 결번 같은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그 한나라 유방의 그 개국공신으로 전설적 공로를 세웠던 소하, 조참, 아니면 그 여우 조카였던 여산, 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삼국을 지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400년 만에 동탁이 삼국이 된 거야. 그렇고요. 그 어쨌든 그 전설이 된 이후로 장안에서는 위세를 떨치고, 그막 원소의 숙 작은 아빠였던 태부 원회도 잡고, 원술형이었던 원기 막 이런 사람들, 집안 사람들 다 잡아와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리고 사공 장원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원소하고 원술이 야만 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소는 그 남피라는 성으로 그 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원술은 남양에 머물렀다가 손견이 죽은 이후로는 그 고향 근처인 수춘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동탁은 경제정책도 하는데, 근데 이제 경제정책에서 동탁은 좀 약간 에러짓을 좀 저질러요. 화폐 개혁에서 약간 실수를 한게 오수전이라는 화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녹여요. 조그만 동전으로 주조를 하는데 너무 불량이 된 거야. 크기도 안 맞아. 그리고 막 불순물들이 섞여버린 거야. 그래서 화폐가 좀 약간 퀄리티가 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한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돼버린 거야. 그렇다 그래요. 화폐 개혁을 자기가 너무 서툴게 해버린 거야. 근데요, 이때 사도였던 왕윤이라는 인물이요,
그 이제 동탁의 암살을 모의하기 시작해요. 근데 동탁의 호의를 맡고 있던 여포가요. 그런 얘기 나오죠. 막 영웅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여포가 왕윤이라는 그 사도의 집에 찾아가는데, 근데 여포가요 과거에 동탁이 창을 던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던 거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호성 한문을 호위하던 도중에 그 동탁의 시비하고 간통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포가 동탁에 대한 원한이 좀 있었어요. 쌓이고 있었어. 그렇고 그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왕윤한테 이거를 하소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왕윤이 자기의 계획을 알면서 동탁 암살을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포가요, 동탁이 양아들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처음에는 양부자 사이에 정이 있어서 겁을 하다가 그 왕윤이 과거에 그창 사건하고, 아니 그리고 니 친아들은 아니잖아. 그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여포가 이 동탁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그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초선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 초선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삼국지 연의 소설에서 창작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연극 중에서 여포가 동탁의 시녀하고 밀통했다는 소재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창작된 거래요. 동시송출 아니에요. 그 지금 그 채팅 얘기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윤이 그 삼국지연에서는 수양 딸인 초선을 이용해서 연환지계 그 손자병법 중에서 미인계가 있잖아요. 그 미인계에서 따는 형태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초선이라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뭐 초선은 자신의 정조까지 내버리면서 희생정신을 발휘를 하죠. 그래서 서시, 왕소군, 양계비와 함께 중국의 4대 미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초선은 가공 인물이다 보니까 초선 대신 우미인을 넣는 경우가 좀 있어요. 최강자요? 알수 없죠. 하여간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삼국지 연의를 쓴 나관중이라는 인물의 공이 정말 커요. 이 초선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뻐진 관우장비 조자룡 여포 그네명 중에 조자룡이 제일 늦게까지 살죠. 물론 이네명 중에 조자룡이 제일 어리기는 해. 그렇구요. 그래서 삼국지 연의에서는 초선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일단은 왕윤이 여포한테 선을 보여요. 그래서 막 초선이 막 이렇게 찡긋하니까 이렇게 막 아니 제가 윙크 잘 못해요. 이렇게 찡긋하니까 여포가 막 와, 저 여자 누군가 해가지고 그 여포가 능력치가 높다고요?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여포의 첩이 되기로 약속을 해. 근데 문제는 그 동탁의 첩으로 들여보내. 그래서 여포를 그 분노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둘 사이를 갈라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끔 하자. 그게 왕윤의 계략이었던 거야. 그래서 왕윤이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가 돼요. 왕윤이 동탁을 죽이고자 한탄을 하고 있는데 초선이 끼어들면서 자기가 여포하고 동탁 사이를 이간질하겠다 하고 자청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포가 왕윤한테 따져요. 아니,
소서는 나한테 주기로 했던 거 아니었냐? 근데 왜 동태산한테 보내냐? 그러니까 그 동탁이 며느리감으로 삼으려고 한 거다 하고 왕윤이 거짓말을 쳐요. 미인계는 별수 없죠. 근데 문제는 동탁이 초선을 자기의 침소로 데리고 간 거야. 그 여포가 시녀한테 그걸 들은 거야. 그러니까 여포가 동탁에게 모른 척하고 초선을 힐끗힐끗 쳐다봐요. 그리고 동탁이 그 사실을 깨닫고 여포를 쫓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동탁의 그 약간 참모? 동탁의 그 책사였던 이유가 나서서 서로 화해를 시켜요. 약간 화해. 그리고 그 동탁이 그 궁궐에서 헌제를 만나고 있을 동안 여포가 초선을 만나요. 근데 동탁이 뒤늦게 도착을 해요. 그 여포를 발견하고 뒤쫓다가 이제 창을 던지는데 여포가 피해요. 이유가 도착하고 그 이유의 간언에 따라서 초선을 여포에게 주는 쪽으로 얘기를 끝내요. 그리고 초선이 울면서 매달리고 동탁은 화를 풀어요. 그 초선이 저런 사나운 노비한테 절 주려고 하십니까? 막 훌쩍훌쩍 하니까 동탁이 아 그래, 없었던 얘기로 하자 뭐 이래. 그래서 이유가 그 초선이를 보내라고 하니까 동탁이 야 니는 니 마누라 남한테 줄수 있냐 하면서 화를 내. 그래서 동탁은 아예 집을 미호성으로 옮기고 초선도 데리고 가. 근데 초선이 이 과정에서 막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면서 가. 그러니까 여포가 화를 내. 그리고 왕이 나타나서 여포에게서 사정을 듣고 그 자신은 동탁이 여포에게 초선을 주려고 데려간 줄 알았는데 며느리뻘 되는 아이를 자기가 취할 줄 몰랐다면서 오리발을 내밀어 여포에게 화를 돋워요. 그래서 그 여포를 충동질해 가지고 동탁은 역적이니까 죽여야 된다 그런 대의 명분을 주게 되죠. 그렇고 이제 여포가 이제 왕윤한테 완전히 넘어가서 이제 연애 감정하고 그런 충성심 버프로 이제 동탁을 죽이기로 이제 하죠. 그래서 그 왕윤의 동지들 그 왕윤의 동지들이 이제 뭐냐 장안성에서 대기를 해요. 자, 그리고 동탁이 장안성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죽여버리죠. 그리고 삼국지 연의에서는요, 이제 그 뒤에 여포의 첩이 됐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포 같은 경우는 계속 정실 부인 엄씨가 낳은 딸 여씨가 유일한 자식이고요. 실제 첩 초선은 자식이 없고, 그리고 둘째 부인 조표의 딸은 일찍 죽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초선은 서주에서 다시 등장하게 돼. 그래서 그 여포의 그 부인들 첩들하고 그첩어그 엄씨하고 같이 그 진궁의 계책에 따르려는 그 여포를 붙잡고 말려요. 그래서 결국 여포가 이제 패망하게 된다. 합의성에서 진궁이 기각지계를 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각지계라는 게 합의성이 방어하기 엄청 좋은 성이거든요. 근데 그 여포가 병력의 일부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조조군의 주력을 끌어들여요. 그러면 성에 남아있던 나머지 장수들이 출진해서 적의 등을 치는 거야. 그리고 만일 그 조조의 군대가 성을 공격하면 여포의 별동대가 조조군의 등을 치고 하다못해서 그게 뜻대로 잘안 되면 이제 밖으로 나와있던 여포가 그
이제 별동대를 이끌고 허창에서 올 군량 보급을 끊어. 그게 진궁의 계책이었거든요. 근데 엄씨하고 초선이 여포가 성 밖으로 나간다면 성하는 장수를 배신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그런 간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전은 무산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포는 그 이후 조조에 의해서 처형이 돼요. 그러니까 엄씨하고 그 정실 부인 엄씨하고 이제 초선하고 그리고 그 여포의 딸 여씨 등 여포의 가족들은 이제 허창으로 옮겨져 가지고 그 여포의 처자는 허도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 이후 여포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 뭐냐.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알려져 있지 않는데 조조가요. 이제 여포에게서 여포가 타던 그 적토마를 가져오잖아요. 그 적토마를 가져오고 그 적토마를 관우한테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관우가 그 초선은 그 요물이라 하면서 뭐 베어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뭐 관우의 아내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조조군에 합류하다든가 뭐 그런 해석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실제 인물 초선 생물년도 미상 뭐 그런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가상 인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동탁은 그 이제 192년 4월 23일 그 황제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이유로 신하들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궁궐 미향관에 모여요. 그리고 뭐냐 동탁은 여포에게 호의를 맡기고 궁궐로 입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포가요 그 이숙을 시켜가지고 동탁을 암살할 병사들을 좀 모아요. 그래서 호위병으로 위장을 시켜요. 그래서 궁궐 문 안쪽에 숨겨두고 동탁이 그 궁궐의 앵문을 지나니까 바로 기습을 시켜요. 그래서 동탁이 궁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호위병들한테 제지를 당하고 이숙이 먼저 동탁을 칼로 베려고 했는데 그 동탁이 이럴 것 같기는 하니까 항상 불안해서 조복 밑에다가 갑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동탁의 팔이 베어져요. 동탁이 한쪽 팔이 없어진 상태에서 여포를 불러요. 그러니까 여포가 황제의 조서가 내렸다 하면서 동탁을 이제 죽이려고 해. 개 같은 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동탁이 그 말하니까 여포가 창으로 휘둘러서 동탁이 죽었다 그래요. 그렇다 그렇고요. 그래서 동탁의 머리하고 시체는 이제 저잣거리에 내걸려요. 근데 후한서라는 그 역사서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뚱뚱한 그 몸의 배꼽에다가요, 이 배꼽에다가 누군가 심지를 꼽았어요. 심지를 꼽고 불을 붙여요. 셋, 둘, 하나, 칙 붙이니까 그 며칠 동안 그 계속 탔다 그래요. 촛불처럼. 그래서 살아서는 장안을 통치하던 동탁이 죽어서는 장안의 등불이 되어 며칠 동안 장안의 불을 밝혔다고 하는 농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탁은 그이 동탁의 시신은 그 이후로 여포가 장안성에서 도주할 때 동탁의 머리를 챙겨서 도망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후한서 여포 열전에. 그리고 동탁의 동생 동민, 조카 동왕 등 다른 동씨 일족을 모두 참수를 시키고 그 동탁의 엄마인 지양군의 경우는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죽였다 그래요. 이후 동탁이 묘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동탁의 산소가 만들어지는 족족 벼락을 세 번이나 맞았고 그 벼락을 맞으면서 뼈조각이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 뼈조각 몇 개도 사라졌다 그래요. 뭐 그렇단 얘기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동탁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좀그 엇갈려 있어요. 동탁의 약계는 엄청나게 엇갈려 있는데 일단은 그 십상시의 난이 진압된 다음에 이제 헌제가 즉위한 다음 그 헌제 시대에 첫 번째로 정권을 장악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 끊고 이제 잠깐 저목좀 축이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